안녕하세요. 구정, 설날 잘 지내셨어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가 이제 순수의식인데요. 순수의식이 뭐냐 하는 거고요. 저번 시간에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간다 할까요? 좀 깊숙이 들어가세요. 한번 이번 강의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게 아쉽다 하는 것이 나타나요. 이 얘기를 못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더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좀 이어서요. 제가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강의하고 이제 70강까지가 이제 깨달음에 들어가는 관문. 제가 한 10강 정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마지막 정도까지 오는 정도인데요. 아무튼 잘 들으시고, 우리가 뭐 깨닫는다 아니면은 이제 마음을 치유한다, 뭐, 마음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음 공부하는 건가, 어디까지 가는 건가, 그걸 알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되고 말로만 그냥 나 마음 공부해 하고 그냥, 어디서 그냥 중간중간에 들은 얘기 가지고, 하나 가지고 그냥 그게 그거야라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잘 들으셔서, 그래서 제 강의도 좀 이렇게 잘 들으셔가지고, 처음부터요. 잘 들으셔서 하나씩 쌓아 오는 게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순수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순수의식이다. 그랬는데, 이 순수의식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 순수의식이다. 여기에 대한 말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순수의식은 생명체라고 했죠. 생명체. 생명체다. 생명체. 생명체. 그러니까 전 우주에 다 퍼져 있는 생명체.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는 곳. 그것이죠. 그것이. 여기 이제 제가 사람이 잉태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의식이 들어온다. 생명체가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생명체인 간에 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죠.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70억 인구다. 그럼 70억 인구가 다 똑같다.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다. 의식이 들어와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존재감이다. 이렇게. 어떤 분은 이걸 또뭐 현존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존감이다. 존재감이다. 현존감이다. 존재감, 현존감. 근데 존재감, 현존감은 또 이것도 어렵다는 어렵게 또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의식에서 봤으니까 살아왔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파닥파닥파닥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 존재감, 현존감을 느끼는 것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현존감을 느끼는 것은 아주 즉각적이고 직관적이라 그랬죠. 즉각적으로. 우리 이렇게 뭐 어떤 사물과 이렇게 닿았을 때, 손이 닿았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오죠. 이렇게 있으면, 약간 찬 느낌도 있고. 이런 게다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상태가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근데 이 상태는, 존재감, 이 상태에서는 그냥 어떤 느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말로 해서 나는 느끼고 있어가 아니라,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말은 안 해도 다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우리가 즉각적인 거 응? 어떤 걸 본다든가 이런 보드마카를 본다든가 할 때 어? 이게 보이고 그렇죠. 들리고 보이고 들리고 그렇죠. 예. 냄새 맡고 느끼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다 현존감이잖아요. 현존감, 존재감. 현재감, 존재감이다. 그게 그런 게 뭐죠? 그런 게 다 하나의 성품이잖아요. 성품. 성품이에요. 이런 상태,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는 요 상태. 요 상태예요. 근데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마음은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텅 비어있는 상태. 마음이 텅 비어있다. 마음이 텅 비어있는 상태. 이 상태. 요 상태. 요 상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무심의 상태죠. 무심의 상태. 무심의 상태.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끊긴 자리다. 또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제 그런 텅 빈 상태, 텅 빈 마음, 텅 비어 있잖아요. 그냥 느끼고만 있을 뿐, 그냥 존재한다는 거를 존재감, 존재한다는 걸 느끼고만 있을 뿐, 그냥 느끼고 있을 거야 이렇게 보고 아 느끼고만 있죠 느끼고. 딱 보고만 있고 그렇죠. 이런 상태. 그런데 이놈이 내 몸이다 어떤 대상이 있다 아니면 내 몸이다 라고 이놈이 인식하는 순간 여기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요 인식하는 순간 이 순간은 어떤 상태가 돼요? 이 순간 나눠져 버려. 이 순간 주체가 생기고요, 객체가 생겨. 그러니까 나가 생기고 대상이 생겨. 인식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세상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둘로 나눠진다. 나라는 게 생기고 주체가 생기고 대상이 생겨. 내 몸도 대상이죠. 대상이. 그러니까 나라는 게 생기고 대상이 생긴다. 여기서 엄청난 뭐가 생기는 거야. 이 순간에 인식하는 순간에 모든 생과사가 생기는 거, 생과사가 생겨.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수의식 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 그러죠. 시간과 공간이 없다.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지. 우리 부피. 이것도 부피가 있잖아.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간이 없다 그러면 이런 공간에 나타날 것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뭐야? 공간이 없으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없다는 것은 무슨 시간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시간이 있다는 것은 아 이거 이렇게 이게 약간의 좀 기간을 두고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뭔지 알지. 이렇게 시간이 없어. 금방 싹 지나갔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니, 시간적으로 말이야. 이건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뭐지? 이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간마저도 없다 그러면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식이 없는 이런 존재감만 딱 있을 때는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요.
생도 없고 멸도 없고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그러잖아요. 텅 빈 공간. 그 상태를 공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의 상태. 그나마 여기는 의식이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얘 자체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이 상태는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 모른다는 거다. 모른다. 이 상태는 모르는 상태. 모르는 상태. 모르는 상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뭘 알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 모르는 상태. 모르는 상태. 그나마 그 모르는 상태가 의식으로 들어와서 존재감이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존재감, 현존감을 느끼고 있는 게 그나마 순수 의식, 진리하고 통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하는 길이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요 인식하는 순간 생사가 생긴다. 생멸이 생긴다. 뭐가 생겨나고 멸하고 생각하고 멸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만약에 얘가 생했다가 멸하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시간과 공간상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식하는 순간에 인식하는 순간 생사가 생기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의식을 못 하겠지만 요 생사 생 요 생기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 뭐가 생기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찰자가 생겨요. 관찰자. 관찰자가 이 인식하는 순간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인식하는 순간이. 내가 뭘 인식할 때 그게 태어난 거잖아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뭐 뭐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시 보면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아버지가 된 거고 그렇죠. 우리 손자가 태어났을 때 내가 할아버지가 된 거야. 할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생하고 멸할 때 인식하는 순간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그게 관찰자가 생기는 거예요. 관찰자가. 그래서 인식하는 순간에 생겼던 요것들을 보는 관찰자가 생긴다. 그 부처님도 그렇고요. 깨달으신 분들이 꼭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얘기. 할 일을 다 했다.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인식하는 순간에 세상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뭐냐면 헛개비야. 가짜. 그다음부터는 가짜다. 이 나라고 생긴 것도 가짜나죠. 가짜나. 전부 다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이 관찰자는 뭐죠? 관찰자는 예를 들어서 텅 빈 그릇에 요 그릇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막 그러는 거야. 요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는 요 활동하고 움직여. 움직이는 거를 보고 있어. 딱 보고 있어. 얘가 보고 있는 거. 보고 있어. 얘가 활동하는 거. 근데 얘 활동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이게 가짜다. 꿈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가짜고 꿈속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백이 나는 뭐예요? 진짜 백이 나는 뭐예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순간 보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을 마쳤어요. 일을 마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죠? 얘는 다 안에서, 의식 안에서 노는 것들이죠. 의식 안에서 노는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그냥 부탁하니 보고만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찰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깨달음이죠, 깨달음. 아, 우리가 의식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갖고 태어났고. 그래서 이런 보고 있는 이런 꿈속 같이 현실 세계도 꿈속이죠. 얘는 자기 의지대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의지대로 행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꿈속에서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있어. 하는 걸 보고 있다고. 진짜 비기는 뭐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을 때 이거 하고, 내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아, 나 오늘 어디 놀러 가야지. 그런데 다 자기가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자기가 하고 있다는 놈을 또 보고 있는 놈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쟤는 꿈속에서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꿈속에서 하고 있는 거.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입장에 대해서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입장에 대해서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꿈이죠, 꿈. 모든 게 꿈이에요. 모든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배기는 우리가 어차피 의식을 갖고 들어왔으니까 진짜 배기는 존재감, 텅 빈 마음. 텅 빈 마음. 그러나 뭔가 인식을 하는 순간에 생사가 일어난다. 생사가 벌어진다는 거. 또 그 순간에 생사가 벌어질 때 관찰하는 놈이 나타난다. 관찰자가 있다. 이걸 보고 있다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알면 여기서 행해지는 몸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아니다는 것을 확신하게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확실하게 아는 것. 몸과 마음이. 여기서 행해지는 몸과 마음은 다 내가 아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조차도 내가 아니야. 진짜 백이 나는 아니다. 할 일이 다 끝마쳤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얘 안에서 얘가 조금 아팠어. 얘가 아픈 거 아니죠. 진짜 백이 얘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얘가 아픈 거죠. 그러나 감각은 있어. 감각은 존재감, 감각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통을 느끼죠. 그러나 고통을 느낄 때 나라는 놈이 그 고통을 주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병이 걸렸어. 아파. 여기 찢어졌어. 아파. 그 아픈 놈을 주시하고 있는 놈이 또 있어요. 주시한 놈이 있다. 요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막 하고 다 치는 것은 다 가짜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여기에 너무 신경 쓸 것도 없잖아. 여기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게 진짜로 얘기는 하고 있어요. 어차피 나도 나라는 놈도 인식을 하는 순간에 나라는 놈이 세상 밖으로 나왔잖아요. 이쪽으로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연극 배우잖아요. 그래서 한바탕 잘 놀다 가야죠.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요거를 철두철미하게 아셔야 돼.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이런 존재감과 이런 걸 느끼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뭘 본다가 아니라, 보인다. 내가 듣는다가 아니라, 들린다. 그래서 자꾸만 나라고 하는 놈과 분리시키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 분리시키는 연습을. 보인다, 본다가 아니라, 내가 본다가 아니라, 보인다. 내가 듣는다가 아니라, 들린다.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느껴진다. 수동태죠, 수동태. 수동태의 형태를 이렇게 취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내가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는 거를 철두철미하게 믿어야 돼.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는 거 느끼는 것은 관찰자 입장이 돼서 살아가겠다는 거지.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살아가면 모든 게 편하죠. 모든 게 행복함이죠. 최고의 복이죠. 그런 게. 그렇게 살아가자. 그 뜻입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며칠 그 휴식 기간인데요. 휴식이라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얘가 꿈꾸고 있을 때는요. 아니, 얘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얘 의식도 존재감도 쉬고 있는 거야. 편히 잘 쉬고 있는 거야. 그 얘도 좀 쉬게끔 해줘야지. 깊은 잠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져. 얘가 꿈을 꾸게 되면 의식이 어딘 것도 의식이 조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의식. 그래서 의식을 푹 쉬게끔 해주는 것 중요해요. 잠을 푹 자야 돼요. 잠잘 때. 어차피 뭐 걱정돼서 잠잔다?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어차피 얘가 하는 건데 뭐. 나는 보고 있는 거고. 걱정할 게뭐 있어요? 걱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통이라는 건 없어요. 괴로움이 어딨어요? 얘가 하는 건데. 나는 보고만 있는 거고 얘가 하는 건데 괴로움이 어딨겠어요. 또 금방 이제 마무리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휴일날 잘 쉬시고 몸 건강히 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 감사합니다.